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어제 네이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검색어 1위에 현빈과 송혜교의 재규 재설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예인이 사귀든 헤어지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혜교 누님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관심은 가지지만요. 그럼 제가 왜 이 영상을 올리냐 하면 이번 일은 특이하게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났다는데요. 예전에 송송 부부가 이혼했을 때도 한국보다 먼저 이혼서를 보도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들이 이혼하기 4개월 전부터죠.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일도 믿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조금 이따 중국인들 댓글 반응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게 핫 이슈인 이유가 이 두 명이 중국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이 중국에서 대박이 터져 현빈은 인지도를 더욱 올렸고 송혜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중국에서 송혜교 모르면 너 살면서 TV 본 적 없냐? 라는 말까지 들어요. 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플러스 아시죠? 거기서 혜교 누나가 곰세마리 노래를 불렀더니 중국 학교에서 다 가르칠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곰세마리가 K-POP의 선두주자. 현빈과 송혜교는 2008년 그들이 사는 세상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2009년 공개 연인이 되었으며 2년간의 교제 끝에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중국발 재교제설에 양측 소속사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였죠. 그렇다면 중국에선 이런 루머가 왜 퍼진 걸까요? 현빈 송혜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밤중에 개와 함께 산책을 했다고 말하였고 사진도 공개하였죠. 그리고 지금 둘은 동거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에서는 이는 완벽한 루머다 라며 목을 박았는데요. 이 한국 기사를 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중국 네티즌의 댓글 반응 보고 오시죠. 현빈과 손예진이 가장 잘 어울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현빈과 손예진이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여기에 대한 댓글은 송송 부부가 이혼했을 때 중국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 그걸 본 한국인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어. 결과는 체면을 구기게 됐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네가 뭘 한다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지고 왈가불가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루머 퍼뜨리지 마라 했는데 이게 진짜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밝혀냈다. 약간 이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로는 어제 송혜교의 사생활이 문란했다고 했던 사람들 사과해야지. 이런 루머가 시작될 때 중국 사람들이 송혜교 또 시작이라고 또 연예인들이랑 이렇게 걸쳐가면서 사귀고 있냐고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문란한 여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댓글로는 송혜교 혼자 너무 이쁘네. 그녀가 이혼을 했지만 이건 결점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편견이 굉장히 심해. 같이 못 살겠으면 이혼해야지.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이런 이혼에 대해서 편견을 줄여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어쨌든 난 혜교 사랑해. 요즘 이혼이 무슨 결점이야? 세상은 참 이상해.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송혜교의 인품이 안 좋다는 건 거짓이야. 정말 좋지. 근데 모두들 유아인 알아? 그런 개 같은 성격이 왜 혜교랑 절친일까? 여기에 대한 뭐 제 생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중국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내 댓글을 쫙 읽어봤는데 중국 네티즌도 중국 매체에서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중국은 언론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될 만한 민감한 보도를 했다간 언론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정치 문제와 관련해선 초민감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별로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위와 같은 연애 쪽이죠. 그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연애 쪽으로 루머가 많이 퍼지며 한국 쪽 루머도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게 더 많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도 댓글에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무튼 혜교 누나가 누굴 만나든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우리 혜교 누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세요.